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튜터 레오와 함께 매직스쿨 시작합니다. 오늘의 플레이는 바로 빠밤! 우리 친구들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젓가락! 젓가락에 뭐가 표시가 돼 있네요? 우리 친구들, 뭔지 레오가 잘 보여주도록 할게요. 하트가 반쪽이네. 지금부터 젓가락 매직 시작합니다. 하트가 반쪽, 뒷면도 반쪽, 지우지 못할 반쪽이 됐다. 볼만한 매직 드라마, 괜찮은 결말, 하트가 됐다, 널 사랑했다. 뿅! 친구들, 지금부터 레오와 함께 젓가락 매직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바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빨간색 볼펜과 그리고 젓가락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레오와 함께 하트 반쪽과 하트를 아주 예쁘게 그려볼게요. 먼저 하트 반쪽을 앞면에 그려주고 하트를 뒷면에 그리는 거예요. 자, 하트 반쪽을 이렇게 그릴까? 이번에는 저저저저저 이렇게 예쁘게 색칠을 해줍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쁜 색깔로 하트를 그리면 너무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하트 반쪽 완성! 자, 그 다음에 완전체 하트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체 하트. 이게 하트를 그릴 때 우리 친구들 유의할 점은 하트를 맨 처음에 반쪽은 막 여기다 그렸는데 그 다음 거는 막 여기다 그리고 그러면 안 돼요. 비슷한 위치에다가 하트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크기로 꼭 그려주세요. 하트를 예쁘게. 나는 사랑하니까. 하트도 예쁘게 빨간색으로. 짜자잔. 그리고 빨간색이 없는 친구들은 꼭 빨간색이 아니어도 되니까 뭐 검정색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서 이렇게 하트를 잘 그리면 될것 같아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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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완전체, 하트 완전체도 완성! 자, 준비는 끝났겠다. 지금부터 어떻게 매직을 하는지 레오가 그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바로 SKILL 스킬, 그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친구들, 젓가락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앞면과 뒷면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원래 정말로 앞면과 뒷면을 보여주게 되면 앞면, 그리고 뒷면, 이렇게 되면은 매직이 들통나 버리겠죠? 하지만 레오의 스킬, 기술은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을 뒷면처럼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어떻게 하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검지와 중지,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만, 세 개의 손가락으로만 젓가락을 잘 잡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친구들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젓가락을 뚜루루루루루루루루 올라올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비틀어서 짠! 자, 다시 한번 내려갈 때도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비틀어서 짠! 이 동작을 빨리 하게 되면은 앞면, 뒷면으로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불렀던 노래를 다 함께 부르면서 앞면, 뒷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손으로 문질를 때이 젓가락을 뒤집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손으로 문지르면서 젓가락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하트 반쪽에서 완전체가 되었죠? 그 다음에 아이 예쁜 하트가 되었네! 친구들! 이 젓가락 하트 매직을 엄마와 아빠에게 꼭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하트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엄마 아빠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